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본원에서 중재적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 김영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신 간종양 치료 기법인 간동맥 색전술을 이용한 간종양 치료 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종양 치료법의 최근 기법들은 고전적인 기법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 또는 항암 치료, 즉 화학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간동맥 색전술, 간동맥을 막음으로써 종양을 죽이는 방법,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간종양을 죽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간동맥 색전술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의 혈류는 크게 간동맥과 간문맥 두 개로 나눠서 간이 혈류를 공급받고 있고요. 정상적인 간 조직은 약 70에서 80%의 혈류와 50%의 필요한 산소를 문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세포는 대부분 약 90% 이상을 간동맥으로부터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간동맥에 치료 물질을 주입하고 즉 항암제입니다. 정맥을 통해서 주입하는 항암제보다 직접 간동맥을 통해서 종양에 직접 투입하게 되고 이 간세포 내에 고농도에 투입된 치료 물질을 주입하고 색전 물질, 즉 동맥을 막는 물질을 주입해서 동맥을 차단함으로써 간에 공급되는 모든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허혈을 상태를 일으켜서 간종양을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간단한 해부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은 크게 간에서 공급되는 간동맥, 파란색으로 보이는 간문맥들을 통해서 혈류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받은 혈류는 다시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간동맥 색전술은 혈류 공급하는 동맥을 피딩 아테리라고 하는데 영양동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색전 효과를 일으켜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정맥을 통해서 주입되는 항암제는 몸 전신에 투입되게 되고 동맥을 통해서 주입되는 이 TAC는 직접 간 종양으로 침입되는 간동맥을 막음으로써 치료를 추구하는 기법입니다. 영양동맥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종양을 일단은 혈류가 통하지 않게 해서 허혈성 괴사를 일으키고 또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항암제를 직접 종양에 투입함으로써 종양 조직 내 고농도로 항암 약품이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 이중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기법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약품으로서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특수한 임파 조영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동맥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간세포에 특징적으로 침습이 되고 한번 들어가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게 됨으로써 항암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작용의 매개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리피오돌에 항암제인 독소로그신이나 아이토마이신, 시스플라틴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리피오돌과 함께 항암제를 동맥을 통해서 주입하게 되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종양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리피오돌을 이용한 TAC는 현탈액을 직접 종양의 영양동맥에 주입해서 종양혈관에 채우게 되고 이 리피오돌은 색전 효과뿐만 아니라 종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게 되고 또한 동맥 혈류를 차단하는 물질을 투여할 때 다른 조직에 침습되지 않도록 종양에만 특징적으로 그 항암 물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간동맥 색전술이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적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종양세포가 단일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고 3cm 이상의 크기인 경우 가능하고요. 심폐기능이 불량이나 고령, 수행 상태가 불량일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진정이나 마취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분들이 수술을 완강히 거부할 때 간단한 절개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적인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하고 유착이 심해서 수술적인 절제가 불가능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종양이 너무 수술하기가 난이도가 높을 때 즉 담낭 유착이 심하거나 간조직, 다른 조직들과 유착이 심해서 합병증이 심할 때 또는 출혈이 심한 게 의심이 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절제는 가능하지만 수술 후에 문맥 고갈이나 종양 위치 때문에 수술적인 절제 후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간동맥 색전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합병증이 훨씬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색전술을 했을 때 색전 물질이 일부 누출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색전 물질이 작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간부전, 간농양, 그 다음에 간경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오일이 일부가 폐로 넘어가서 폐에 이제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그 담낭이 이제 허혈성 변화가 일으켜서 괴사가 된 것들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합병증으로는 아주 드물지만 그 문맥 혈관이 폐쇄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담도 폐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한 질병들이 다음과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거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드롬 같은 겁니다.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몸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오심, 구토, 뭐 고열,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거는 급성 질병으로서 뭐 허혈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덜 하기 때문에 유지요법으로만 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급성 간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우리 간동맥 색전술 이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보존 치료로 극복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혈성 담낭염이 발생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담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뭐 급성 간부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보존 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간 동맥의 허혈성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간 동맥으로 분포되는 혈관들이 다양한 곳에 분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미리 스터디한 다음에 이거를 피해서 간 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술 도중에 저희가 이제 혈관을 아주 작은 혈관, 1mm 미만의 혈관을 막고 있는데, 그 혈관 내에 주입된 색전 물질이나 그 항암제들이 일부 다른 혈관으로 들어가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적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보존 요법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중재적 시술할 때 필요한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 카테터라고 하는 혈관에 직접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 혈관 카테터가 있고요. 다음으로서 이제 NGO 카테터, 혈관에 직접 들어가서 이 혈관을 조형을 하고 혈관이 어느 쪽에 있는지 찾아보는 혈관에 주입되는 카테터입니다. 뭐 길이는 60에서 180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라고 하는 거가 있고, 이거는 뭐 1mm도 채 되지 않는 머리카락 굵기의 카테터고요. 마지막 엔드포인트에 가서 종양에 직접 색전 물질과 항암제를 취약하는 아주 이 시술의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카테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얇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은 마이크로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철심 같은 거를 그 혈관 내에 주입을 하고, 그 철심을 따라서 위에 보여드리는 마이크로 가이드 와이어가 그 종양의 엔드포인트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는 수시 장비이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볼 수 있는 장비로서 혈관 카테터가 제대로 주입이 되는지 아니면 조영제가 제대로 주입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상 장비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물질은 아까 영상 투시 장비에 그 까맣게 발색을 해서 저희가 투약된 항암제가 제대로 투약이 되고 있는지, 또 이 투약된 물질이 그 종양세포에 제대로 주입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가 써 있는 300, 500, 700, 1000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이게 색전 물질입니다. 혈관을 막아서 이 리피오돌과 함께 투약된 항암제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약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혈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다 끝난 색전 물질은 재흡수돼서 몸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TAC를 적용할 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 카테터, 혈관 내에 진입하는 루트를 확보하는 카테터를 주입하기 위해서 피부를 절개하고요. 시스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혈관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아주 가느다란 철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느다란 철사를 시스 카테터를 통해서 혈관 내에 주입을 해서 동맥을 쭉 따라가서 이 간동맥으로 주입을 해서 간동맥에 이제 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NGO 카테터라는 걸 삽입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 부분의 종양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GO 카테터를 삽입하고, 이 NGO 카테터 내로 조영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제 투약을 해서 정말 저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는 종양으로 분지되는 간동맥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이크로 NGO 카테터를 이 아까 말씀드린 NGO 카테터 내로 삽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종양 내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종양이 접근이 되고 나면 1mm 정도 두께의 마이크로 NGO 카테터를 통해서 항암제와 리피오돌을 혼합된 물질을 계산된 용량을 정확하게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하는 시간은 빠르게 투입을 하게 되면 압력이 걸려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주입하게 됩니다.
너무 빠르면 역류돼서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너무 느리게 되면 약 자체가 종양에 충분히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약 30초에서 1분 30초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항암제가 투입된 그 혈관에 마이크로 엔지오 카테터를 통해서 혈관 색전 물질을 주입해서 최종적으로 혈관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내에 장착된 마이크로 엔지오 카테타, 그 다음에 엔지오 카테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시스 카테터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한 뒤에 혈관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봉합하고 피부를 봉합하게 되면 시술은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절제하는 길이는 우리가 보통 중성화 수술할 때 3에서 5cm 절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하로 절개해서 저희가 동맥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은 굉장히 작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시술하고 나서 최단 시간 내에 퇴원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개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노출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동맥과 정맥, 신경으로 된 다발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붉게 보이는 게 동맥입니다. 이 동맥을 통해서 시스 카테터를 장착하게 됩니다. 시스 카테터를 장착하는 모식도입니다. 실제로 바늘을 뚫고 이 작은 크기의 가이드와이어를 넣고 그 가이드와이어를 따라서 시스 카테터를 진입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고 여기는 그 실리콘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혈액이 역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약물은 주입이 가능하나 이 시스 카테터를 통해서 역으로 약물이 나오거나 혈액이 누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모식도는 이 시스 카테타가 동맥에 제대로 장착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혈액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이드와이어나 아니면 엔지오 카테타를 삽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뒷다리를 이용해서 동맥을 확보하게 되는데 저희가 확보하는 대퇴동맥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대퇴동맥을 시스 카테타를 장착을 하고 엔지오 카테타를 통해서 쭉 오다 보면 이제 장갑막으로 영양 공급을 하는 장갑막 동맥이고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좌우측 신장으로 분지되는 신동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짧게 확대된 영상을 보면 대퇴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카테타가 신동맥을 지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리아 아테리가 있습니다. 이 실리아 아테리에서 간동맥이 분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엔지오 카테타나 가이드 와이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보시는 장면은 엔지오 카테타 가이드 와이어가 먼저 들어가고 이 시스 카테타를 통해서 엔지오 카테타가 진입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모식도이고요. 이 부분은 실리아 아테리를 통해서 간동맥으로 분지되는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인 카테타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가이드 와이어라는 거를 아주 작은 철심 같은 거를 따라서 길을 따라가게 되고 이 먼저 확보한 루트를 통해서 엔지오 카테타를 밀어넣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종양으로 가는 분지되는 카테타를 진입할 수 있게 보시는 것처럼 엔지오 카테타를 진입하기 위한 가이드 와이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색전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종양세포가 있으면 이 영양동맥이 있는데 이 피드 아테리가 일반적인 동맥에서 분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원리는 이 피더 아테리를 찾아서 피더 아테리 최대한 말단까지 가게 됩니다. 말단이 가게 되고 분지되는 곳 바로 직전에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주입을 하고 먼저 항암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 항암 물질은 영양 동맥을 통해서 이 종양으로 충분히 공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거꾸로 색전 물질을 여기에 장착하는 이유는 이 피더 아테리를 통해서 주입된 항암 물질이 거꾸로 역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그처럼 그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여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색전 물질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간에서 보시면 원맥 혈관을 통해서 정상적인 간 세포는 영양 공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간동맥을 보시면 종양 세포는 주로 간동맥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약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종양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색전 물질이 이 종양으로 가는 영양 공급 차단과 산소를 차단해서 결국은 이중으로 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실제 제가 최근 했던 환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살 된 중성화된 수컷 믹스견 강아지였고요. 처음에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게 된 거는 다른 병원에서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간 종대가 심해서 우측 췌장엽하고 일부가 그 담낭하고 유착이 된 걸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강의 거의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종양이 복강 내에서 간에서 유래된 종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영상입니다. 정상적인 간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제 종양세포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결절을 따로 형성하고 있는 종양 내에 또 다른 결절이 있는 종양세포가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간엽은 일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뭐 좌측 간엽 전체가 종양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양의 전이 여부나 그 다음에 이제 영양동맥의 피도 아테를 찾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CT 촬영상에서 흉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이 관찰이 되었고요. 저희가 촬영한 부분의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낭과 유착이 되어 있는 종양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조영제를 통해서 종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단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CT를 찍게 되면 종양의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위치에 분포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피도 아테리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것을 미리 사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 자체가 너무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을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단면 영상을 통해서도 종양의 위치, 성상, 그 다음에 동맥의 분포를 찾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이 보시는 것 같은 작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CT로는 좀 불가능한 편이고요. 씬 슬라이스가 가능한 멀티채널 CT를 사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했고 촬영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실리악 아테리를 통해서 간동맥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부분이 전부가 종양화되어 있는 혈관들입니다. 이 혈관을 하나하나 다 막는 게 맞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항암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이 시술의 목적이 최소 침습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피도 아테리를 찾고 이 피도 아테리의 엔딩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분지되는 곳에서 항암제를 주입을 하고요. 이 항암제 주입을 한 뒤에 색전 물질을 통해서 종양을 차단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그 피도 아테리를 통해서 주입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퇴동맥을 확보를 한 뒤에 시스 카테테를 장착을 하고 가이드 와이어를 쭉 따라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강 대동맥을 찾아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양 위치 실리악 아테리가 이제 분포되는 곳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악 아테리를 찾아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악 아테리를 찾아서 이제 간동맥으로 분지되는 부분을 찾아서 간동맥을 찾아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앞에 보이는 게 가이드와이어, 뒤에 좀 굵은 게 NGO 카테타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통해서 간동맥까지 확인을 했고요. 보시는 영상은 최종적으로 이제 간동맥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양동맥을 찾는 방법입니다. 엔딩 포인트까지 온 다음에 조영제라고 하는 특산 물질을 넣어서 종양을 영상화해서 종양 자체가 어떻게 커져 있는지 CT와 저희가 분석한 혈관들이 정확히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근데 주입하기 전에 작업하는 겁니다. 혈관의 주 영양동맥을 찾았고 엔딩 포인트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분지되는 간동맥에서 종양으로 분지되는 혈관을 찾는 마지막 작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종양세포에 공급되는 혈관만을 저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제가 분석해서 최종 엔딩 포인트에 관련된 피딩 아테리인지를 찾고 그 피딩 아테리가 맞다고 확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른 조직에 주입이 돼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찍히는 부분들이 아까 영상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리피오돌과 함께 혼합된 항암 물질이 정확히 간 조직 내에 있는 종양세포로만 주입되는 영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영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영양동맥을 통해서 리피오돌과 섞은 종양 그 항암 물질을 주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색전 물질을 주입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카테타를 뒤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나는 작업은 실전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한 10분 정도에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수술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고 출혈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피부 절개할 때 정도의 출혈만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다 넣고 제거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복강 대동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이 NGO 카테타를 제거하고 혈관 봉합을 하게 되면 시술은 끝나게 됩니다. 시술이 끝난 다음에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했던 영상에 종양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항암 물질하고 리피오돌이라는 걸 섞어서 이게 간 종양세포에만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오돌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종양 물질이 서서히 종양에 퍼져나가면서 종양을 죽여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시술 직후의 영상이고요. 시술 2일차 영상입니다. 시술 2일차 영상에서는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 종양 사이즈가 눈에 띄게 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7일차 영상입니다. 첫날하고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7일째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도 간 종양이 현저하게 줄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술 2개월째 영상입니다. 뭐 거의 반 이하로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3개월째 영상입니다. 뭐 거의 종양이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복강 내에 수술 흔적이 있는데 담낭에 부작용이 생겨서 담낭만 빨리 제거를 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처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술 3개월째 거의 종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술 5개월째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종양 자체가 이제 눈에 띄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줄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술 직후에 간 종양이 이 정도 크기였던 게 5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종양 크기로 되어 있고요. 복배상 영상입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데 보시는 것처럼 복강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종양은 시술 끝나고 5개월이 지나면 뭐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T를 통해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 촬영했던 영상인데 시술 직후는 보시는 것처럼 종양이 크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뭐 반 이상 줄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복배상 영상에서도 보시면 거의 뭐 복강의 반. 근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종양의 크기에 약 반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약 종양이라고 하면 뭐 수술적인 거, 항암적인 요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환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환자도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오늘 치료하면 저녁에 나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간은 좀 길 수 있지만 환자가 종양이 엄청나게 복강의 반을 차지했던 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하시면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환자 보호자 치어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